처음에 이제 옷 벗어 할 때 다들 야 실화야? 그 눈빛 다들 이거 남자들 할 텐데 어디부터 벗는 줄 알아? 아래부터 벗어. 이거 인정? 위에서부터 절대 안 벗어. 왜? 자기 허약한 몸을 안 보여주려고. 배 레전드입니다. 시계 보니까 1시 50분 달려야겠다. 그래서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사진 급하게 찍고 달렸어요. 지원이랑 개달렸어. 연병장에 쭉 병사들 이제 서 있고 감독하신 분이 앞에 있고 아마 그분들 이제 사병이겠죠. 똑같은 사병이고 이제 조교들이 쭉 서 있고 이제 들어가죠. 전방을 차렷! 딱 가자마자 으아! 해서 뒤에 딱 싸마자 전방을 차렷! 부모님께 내요 경례! 부모님이 없어. 경례 딱 했죠. 지원이 어머니께 경례 딱. 어머니는 잘 전달해달라 이러고 딱 서있었어요. 갑자기 빨리 뜁니다. 와 진짜 영화에서만 들었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어떤 드라마 같은데 그런 데서 들었던 그런 처음에 약간 좀 흥분되더라고요. 막 쭉 올라오더라고. 그 군대 느낌이 군대뽕이 쭉 올라와 뜁니다. 근데 강하게 안 해요. 강하게 압박을 안 하고 가짜사나 1화에 거의 한 반에 반? 어 그 정도? 얼른 뜁니다. 2시 다 됐습니다. 거의 AK플라자라도 몰라. 그러니까 백화점 알바수준이야. 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 카투사는 우측으로 열어. 그거 듣자마자 지원이랑 와 뛰는데 2015년 12월 20일 날 1600명이 딱 연병장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164명이 옆으로 뛰어요. 쫙 뛰는데 일제히 1600명이 부럽다는 그 눈빛으로 아 왜냐면 뛰면서 약간 옆에 봤거든요. 아 부러워요 이러면서 옆에 딱 보고 있다. 아 잘 가시고요 이러고 뛰기 시작했죠. 거기서 자부심 확 올라가지 약간 특별하고 대학은 떨어지지만 군대는 붙었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거기서 약간 자신감이 조금 올라갔어요. 왜냐면 그때 제 자신감이 완전히 하락하던 시기. 딱 뛰자마자 달리긴 제가 진짜 개빠르거든. 한국판 여러분들 뭐겠습니까? 이 몸주야. 근데 지원이도 개빨라. 걔도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우리는 미리 짜놨어. 우린 무조건 같은 생활관 들어간다. 우리는 무조건 붙어가지고 우리에서 안 잘리게끔 한다. 그래서 오른쪽에 딱 섰죠. 바로 뒤에. 자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160명 중에 다시 열애를 시킵니다. 아픈 사람 손들어. 자 이거 진짜 중요해. 자기가 오래도록 지병을 앓고 있거나 진짜 군대를 거의 못 갈 것 같을 정도로 아팠는데 가까스로 육군에 들어갔다 라는 게 아닌 이상 그때 손들잖아? 지옥이야. 절대 들지 마. 참아. 아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아, 배탈이 날 것 같은데 아 지금 두통이 있는데 참아. 너 안 아파. 너 긍지한국인이야. 저 손들면 방해. 왜냐하면 아픈 친구들끼리 따로 생활관을 빼요. 그리고 그 생활관은 조금 더 사병들의 주위 감독이 좀 더 붙습니다. 그러니까 자유롭게 딴짓을 못해. 그게 바로 1소대 1생활관 딱 들어가. 우리가 이제 1소대였거든. 아마 13명이 딱 손들어가지고 그 친구들 들어가고 저하고 이제 지원이가 1소대 2생활관으로 딱 들어가요. 와 레전드.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게 시키는데 임의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시킨 다음에 바로 키를 재요. 자 키대로 서보세요. 쭉 키대로 서. 뒤에 딱 서는 비비비슷해. 58번 59번 딱 받고 딱 둘이 마주봐. 자리가 얘는 여기 앉아 있고 둘이 보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다 처음 보는데 나하고 얘만 아는 거야. 3세 도합사수 이러면서 둘이서 눈빛 교환을 했죠. 자 그래가지고 자 일단 중요한 게 아까 잔치국수하고 갈비탕에 파 좀 먹고 국물 좀 마셨잖아. 그게 여러분들 장에서 소화가 이렇게 잘 돼. 저 위가 진짜 약하거든요. 군대 때만큼 장에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타임이 없다. 너무 잘 된 나머지 첫날에 드랍이 안 돼. 강제 변비야 그날. 그리고 이제 바로 각종 이제 군 비품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체크라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하사가 들어왔는데 진짜 거짓말 리얼한 척 가무스를 똑 닮은 거야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전 진짜 리얼 찐팬이었어가지고 그때 보자마자 웃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안경 쓰면서 나를 딱 째려보더라고. 그래서 지원이 보면서 이렇게 참고 있었어. 들어오자마자 한 명씩 이제 한 5분 정도 면담을 해요. 59번이잖아. 자 59번 훈련병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이름이 없다는 걸. 군대는 번호구나. 훈련병으로 불리는 거야. 59번 훈련병 김 이것도 아직 안 배웠어. 복면 복창한다고 해야 되나? 59번 훈련병 빨리 와. 성격 개더럽네 진짜. 나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없는데 왜 빨리 올라가는 거야? 아 관등성 마비합니다. 복면 복창이라 관등성 관등성명 그런 걸 안 배웠어. 그 다음날인가 아마 배워요. 자 이름 김민우. 예 그렇습니다. 95년생 학교는? 예? 군대에서 예 하잖아? 예민해져. 예가 안 돼. 야 군대에서 예 하잖아. 이보다 더 안 좋았어. 어? 이게 그때 나온 거야. 그때 그 감스터 하사 때문에 나온 거야. 예? 어?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유행어 탄 사람 고마워요. 내 유튜브 보고 있습니까? 기억하면 나를? 못할 텐데. 거기서 바로 학교는 동국대학교입니다. 합격도 안 나왔는데 모르고 동국대학교 얘기해버렸어. 근데 왜 그랬냐면 근데 제가 경희대를 스나로 지르고 동국대학교로 안정을 썼거든. 동국대학교 무조건 붙는 거였기 때문에 아 경희대 붙는 확률보다 동국대 붙는 확률이 높겠다 했는데 나중에 동국대 진짜 붙었어. 진짜 다행이 됐네. 신발 예? 신발 사이즈 아 260입니다 그게 재앙이 될 줄 몰랐습니다. 군대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GD포스 2도 이제 260에 샀는데 약간 뒤축이 남거든? 근데 그건 에어포스니까 가능한 건데 군대에서 크게 신잖아? 헹굴 때 뒤져 다리 접질려 인정? 군화가 꽉 묶어도 어 뒤축이 남아. 이거 손 들어가는 거 아세요? 이거 들어가? 계속 헐렁헐렁 거려 걸을 때. 태양 개 유명한 자리 있네. 프랑스는 어디 걸어봐 헹굴 때
때 이렇게 된다? 진짜 위험해요. 전투하는 여러분들의 국룰이 뭐냐면 사이즈를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. 그때 진짜 일단 액시던트 한번 났어. 긴장해가지고. 그리고 뭐라 봤냐면, 아 속옷은 야, 30 줄게. 예? 오 잠깐 나 허리 사이즈가 나 여자보다 얇아. 나 허리가 거의 여자 아이돌급이야. 남자 중에 나만 그 허리 얇은 사람 없을 거야. 허리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거진 27, 26 이렇게도 가. 그래서 나 거의 바지를 사면 기장을 안 봐요. 기장은 줄이고 무조건 저는 허리만 봐요. 속옷 30, 아 근데 뭐 괜찮겠다. 넘어갔어요. 들어가고 이제 첫날 바로 자 1소대 이사회가 이동합니다. 그래서 다 말도 안 맞아. 그래서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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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말이 안 맞아. 바보들의 합창단이야. 그래서 그 뒤에 맨 끝에 얘기한 사람은 뒤에 자기가 얘기하면은 약간 안 얘기하기는 뭐하고 얘기는 해야겠는데 크게 얘기하면 약간 좀 바보 되니까 약간 작게 얘기한 거 아세요? 이동 외치지 마. 그러고 관등 서면 야 그딴 거 하지 마. 너는 보면 못 쳐. 그래서 그 뒤로 쭉 걸어갔어. 나 밖으로 어디 걷더라고. 근데 갑자기 옆에 야 걸어봅니다. 이거 PTSD 온 사람 있을 텐데. 아주 카투사에서는 le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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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한국군은 왼발. 약간 좀 없어 보여. 인자 친미는 아닌데 약간 좀 없어 보이지 않아? 미군은 약간 le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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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 left 이게 이제 카투사 감성이고 한국군은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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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왼발 자리에서 하나 둘 우로 돌아 하나 둘 딱 요거 하면서 인척. 그래서 우로 돌기 전에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도록 하거든요. 이렇게 두 줄 서면은 59번까지 쭉 쓰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줄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한 13명 있으니까 6명 7명 이렇게 반반 나와서 맨 뒤에 섰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강당으로 끌려갔어. 갑자기 누가 들어 이런 거야. 무슨 이따만한 무슨 포대기를 나한테 주는 거야. 듣는데 슈바바 개 무거워 진짜. 그날 기분이 확상했다니까. 나중에 뭐 있나 봤어.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몸무게 재는 체중계가 한 5개 6개 들어있는 거 같아. 엄청 무겁잖아. 체중계 하나 꽤 무거운 거 아시죠? 근데 그 더플백에 체중계가 졸라 많아. 봤는데 약간 여기 눈금이 움직이고 있어요. 뭐야 이걸 왜. 그래서 아 체중제나구나 이러고 갔어요. 딱 그래서 간당에 들어왔어. 자 앞에서부터 앉습니다. 딱 주고 앉아. 자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. 옷 벗어. 여러분들 육군 가신 분들 무조건 기억하세요. 첫날에 옷 벗어야 돼. 옷을 다 벗는 게 아니야. 속옷만 빼고 다 벗는 거야. 왜 그러냐면 싹 다 벗은 체중을 재요. 그리고 체중계 한번 재고 이따만한 기계 한번 서서 팔로 만져서 카네이 병원 가면 이렇게 만져 잡잖아. 이러면은 키하고 몸무게하고 다 지키거든? 그럼 바로 옆에가 보급품을 싹 받아. 그 아까 팬티는 무조건 30으로 싹 다 통일이고 그 보급품을 싹 다 받아요. 몸에 사이즈 맞는 거. 인바디 같은 거죠. 와 그때 이제 하는데 실제로 여자분들 평균 몸무게? 그 정도 될 거 아니야? 그러고 이제 재고 이제 특유의 그때 우리는 겨울이잖아. 겨울 생활복을 이제 회색하고 군대 특유의 초록색 섞인 그 색깔. 그 색깔 딱 입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. 이제 7시 때 자기 짐 소포로 아마 보낼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쓰면서 박스를 이렇게 나눠줘. 그때가 이제 저녁 먹기 직전. 그것도 다 이제 예능이나 이제 언론에 비춰졌을 텐데 엄마 나 잘 지내고 첫날이야 이렇게 다 지내고 근데 아까도 눈물 떨어져. 눈물 한 방울 떨어져. 그 편지에 묻어 다 넣고 이제 보냅니다. 그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죠. 첫날에 안에 아직 드랍데시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. 인정? 군대 짬밥이란 게 있어. 물론 나와서 롯데리아 먹으면 극혐이긴 해. 군대 안에서는 진짜 그 어떤 대왕 랍스타보다 맛있어. 여러분들 군대 가면 개국물이 뭐냐면 이거 인정할 텐데 밥은 흑미밥이고 국은 시래기국이고 그 다음에 제육.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승호 아빠님도 부럽지 않다는 그 감성. 들어가면 연기가 그렇게 많아. 식당 가잖아? 처음에 이제 어머님들 계시고 사병들하고 섞여 있어. 밥을 퍼주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인은 밥심이야. 밥을 일단은 퍼주는데 빨리빨리 덜어달라 이 말도 못. 그치 너무 많이 퍼준 거야. 내 몸뚱아리가 52kg인데 군대에서 또 첫날이니까 남기면 좀 그렇잖아. 근데 이 밥을 와 밥 2만기야 낙기나면 강호동급이야. 근데 개웃긴 게 뭔지 알아? 제육 딱 나왔을 때 제육볶음이라 하지마. 야채볶음이라 해. 고기를 두 개를 준다? 고기가 없어. 야채 조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고 나왔어. 그래서 지원이랑 같이 먹어.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13명 생활관 캐릭터를 아직 설명 못했잖아요. 계속 쳐다보는 거야. 이상하잖아. 13명이 같이 군대에 떨어졌는데 다들 어색한데 왜 지 두들기만 지저대고 냄병이지? 그래서 얘네들 눈초리가 그때부터 따갑기 시작했어요. 이게 큰 스노볼이 될 줄 몰랐지. 밥을 먹고 딱 들어와 생활관에. 첫날 이제 자려고 점호를 합니다. 점호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. 다 일어나. 자 1소대 2분대 점호 준비됐습니까? 이러면서 병사 한 명이 딱 들어와. 그러면 13명이 이제 각자 서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서 있겠지? 예 그렇습니다. 1소대 2분대 공무신조 시작. 예? 공무신조요? 난 법과 정치를 3년째 하고 왔어. 3수 때 법과 정치 50점. 특수불법행위 노동권 행정입법. 자 그다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. 정치 루소 로크. 자 이런 건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공무신조는 대가리 없어요. 근데 그게 언니 있는 줄 알아? 바로 옆에 벽에 붙어있다. 근데 나랑 제일 가까워서 내가 이렇게 쓱 보고 크게 읽었거든. 그래서 공무신조 읽고 그 다음에 아 생활관에 뭐 특이사항 없습니까? 특이사항 할 때가 가장 마지막 순간. 빨리 끝나야 되잖아. 없습니다. 숙면을 못할 것 같다는 인원 있습니까? 없어. 가 빨리 좀 끝내. 우리 내일부터 6시 기상입니다. 자 06시 기상입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빨리 끝내. 겐센케라고 못하죠. 자 먹고 자 이러고 이제 가. 그러면 아 싫어서 다리 한번 꺼주고 동시에 지원이도 딱 눕고 어. 근데 자는 데가 더비식이야. 먼지도 엄청 많아. 딱 엎드리고 전체 소등 하면 불을 닦고 그럼 이제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야. 엄청 일찍 자죠. 자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 소리는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해야 돼요. 끊는 게 맞아 얘들아. 아 이게 맞아. 아니 아니 여기 맞아.